을축생 36살, 8월 9일생. 이 홍시성을 가진 사람인데 평균적으로 보면은 이 사람 괜찮아요. 그런데로 뭐 시기적으로 뭐 올해는 뭐 삼재라 그래서 뭐 어쨌다 그래서 삼재라고 다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참 이렇게 보면은 자기 주장도 강하고 말재주도 있고 재주도 있고 어떤 언변이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강한데 단점이 하나 있어요. 조금 뭔가가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하려고 한다든지 변화를 많이 가지려고 한다든지 이런 생각을 조금 많이 하시는 분 같아요. 그래도 머리도 있고 이 사람 머리가 좋습니다. 이 사람이 머리가 좋고 내가 뭔가 하는 거 남한테 지지도 않는 자존심이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강하신 분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뭐 금전이라든가 이런 운에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그런데 많이 셉니다. 이 사람 경우에는 야무딱지게 내 거를 하는 것 같으면서도 많이 세요. 근데 남한테 지는 걸 제일 싫어하죠. 내가 항상 있잖아, 우두머리에서 내가 뭔가를 하락하고 이겨 먹으락하고 좀 그런 거는 있어요. 근데 반면에 어떻게 보면 조금 얍삽함도 있다 해야 되나? 약간의 좀 그런 것도 있어 보여요, 이 사람이. 근데 우리는 이제 영으로 보고 점을 보다 보니까 이 사람 내가 사주를 처음 딱 받아서 적는데 갑자기 조금 눈물이 나왔어요. 왜냐? 갑자기 좀 슬퍼요. 안쓰러워요. 이 사람 자체가. 지금 이 시기적으로 보면 조금 안 좋은 일이 있는 것 같아요. 뭐 관제권이라든지 뭐더라든지 소송권이 걸려 있다든지 자기 원 사주를 펴놓고 보면 나쁜 사주는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는 조금 안 좋아 보여요. 외롭다는 자체가 좀 느껴지고 이 사람이 뭐냐면 남한테 자존심도 세고 내 나름대로 있다 보니까 내 내면적에 슬픔과 아픔과 있는 것들을 조금 많이 감추고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 모습을 보이지 않고 조금 막더 활달하게 나는 괜찮다. 자기를 조금 포장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는 이런 분 같아요. 올해는 뭔가를 내가 시작을 하려고 시도도 하는 것 같고요. 남한테 정말 지기는 싫어해요, 이 사람이. 그래도 내가 뭐내 이름도 좀 갖고 내가 사르락 했고 이름도 내놓고 사르락 했고 명예 재물 같은 것도 좀 있으락 했는데 아직은 지금까지는 내 마음과 뜻대로 되지 않고 있어요. 조금 시기적으로 좀 넘어가야 30대 더 중반이나 40대 접어들어서 초반이나 이렇게 돼야 내가 원하는 거를 어느 정도는 가질 수 있다고 봐요. 어떻게 보면 이 사람 같은 경우 홍씨 이 사주를 갖고 있는 사람 보면 내가 말재간도 있고 재주도 있고 예능적으로도 재주가 있고 남의 눈에 이런 것도 있고 뭐 연예인 길로 가도 괜찮은 사주 중에 하나예요. 어떻게 보면 이런 사주는 지금 이 시국만 잘 견뎌내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이분 자체에서도 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조상으로 차고 들어오고 신으로 차고 들어오는 걸 보면 전부 칠성 줄이 감겨져 있잖아요. 조금 기도를 한다든지 이런 걸 하고 살면은 지금보다 더 나았고 보다 나은 삶을 좀살수 있지 않겠나. 올해는 내가 어떤 뭐 시끄럽고 다툼이라든가 문서로 이런 거 관제성이라든가 이런 것만 좀 조심하셔야 되겠어, 이분은. 좀 시끄러운 다툼이 생길 수도 있고 부부간에든 연인간에든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나는 자꾸 지금 좀 이혼수로 보이거든요. 이게 결혼은 안 했다라는 얘기냐? 안 했다 하면 이제 혼자가 되는 거죠. 결혼을 안 했어도 결혼한 거나 다름없는 사이, 어떻게 보면 꼭 식은 안 올렸지만은 완전 남들이 볼 때는 내 짝이다. 이런 이분 같은 경우는 생각이 너무 많아요. 생각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럴까 저럴까 이럴까 저럴까 그러다가 내 거를 많이 놓치고 살아왔어요, 이분이. 중심을 갖고 무게를 갖고 이렇게 딱 내가 정한 대로 가면 될 긴데 어떻게 보면 좀 기도 좀 얇다고 보겠죠. 자존심도 강하고 고집도 세고 좀 그런 보수적인 것도 있는데 융통성이 없는가 반면에 또 기도 얇은 면도 있어요, 이분이. 그러다 보니까 손해보는 형국이 많아요. 올해는 조금 성과를 좀 죽여야 되겠다.